아니, 아니 근데 왜 내 늑장이야? 내 50만 원 줬는데. 언니가요, 수표 한 장 잃어버렸어요. 뭐야? 아니, 잃어버렸어. 어디다 잃어버렸어?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들고 껴놓은 것 같은데, 저기.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돈을 잘 간수를 해야지. 아니 돈을 갖다가 아무데나 폭폭 찔러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아이고 참. 넌 또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냐? 응? 아니야. 근데 넌 왜 여기 나와 있어? 경희 자식 때문에 오늘 그 자식이랑 한판 했잖아. 그래, 아까 강의실에서 보니까 니네 진짜 그런 거 같더라. 근데 왜 그랬어? 이 자식이 내 짜장면을 빼서 먹잖아. 야, 니네 애들이니? 아직도 그런 거 갖고 싸우게. 야, 그것뿐만 아니야. 자꾸만 나보고 밴댕이 밴댕이 이러면서 내 속을 확 긁어놨단 말이야. 아니, 지가 먼저 그렇게 감정 건드렸으면 전화라도 한 통 줘야지. 그게 친구 아니냐? 그럼 너는 왜 먼저 못해? 내가 왜? 허이, 너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것만 해도 몸에서 정말 사리가 나올 지경이다. 니들 둘이 똑같아 뭐. 너 왜 자꾸 화두를 푹푹 쉬어? 사실은 나 아까 강의실에서 10만 원 잃어버렸어. 진짜 그런 거 주워서 챙기는 친구들이랑 한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기분 나쁘다. 뭐야? 아휴, 10만 원이면 너랑 나랑 하루 동안 멋지게 데이트할 수 있을 텐데. 이 애물단지 이거 어떡하냐? 책 한 권도 안 된다. 볼펜 한 자루도 안 된다. 왜? 왜 안 되는 거야 너? 혹시 그 수표 주인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래서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수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근데 어떤 자식이 그 수표를 주워다가 짜장면 사 먹을 생각을 한다. 이런 나쁜 놈을 그냥. 근데 그런 놈이 바로 나란 말이지. 홍경인, 야 인마 홍경인. 자식. 너는 막 그런 놈이 아니야 인마. 잘생겨가지고 자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되게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막 삐삐를 쳐야 되는데 받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생각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한동안 금방 끝나요. 요즘 학생들은 교수실에서 삐삐 치러 들어오니?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그만큼 벽이 없다는 거 아이가. 쳐라 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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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오네. 거봐요, 금방 끝난다고 그랬잖아. 네. 그런 사람 없는데요? 아,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호출. 그건 무슨 전화인데? 파출 부분에 달래요. 여보세요? 아, 네, 호출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호출한 사람인데요. 여보세요? 말씀 좀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려요. 여보세요? 제가 수표를 주었거든요. 아, 여자친구가 잃어버렸다고요? 예, 예, 예.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 같은 학우끼리 그 수표 돌려주는 건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예. 아,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네, 그러면요. 정 그러시면요.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죠. 어디서 만날까요? 네, 거기 학교 앞에 있는 그 짜장면집 아시죠? 아, 알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친구, 아니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랑 같이 거기서 먹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거기 친구랑 자주 가거든요. 근데요, 요즘엔 그 자식이랑 안 가요.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거기서 만나요. 예예예, 예, 예. 꼭 거기서 봐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이, 그 자가 짜장면 짜장면 하니까 갑자기 짜장면도 먹고 싶네. 김 선생, 짜장면이나 한번 시켜 먹읍시다. 짜장면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거 드실래요? 짬뽕이요. 짬뽕 제안해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저 또 올 거거든요. 그때 네. 시킬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더우면 더 올 거거든요. 에이. 봐. 아유, 수표 찾았다고? 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 좀 이따 올 거야. 수표? 경희 너 여기 웬일이야? 어? 여기 웬일이야? 오빠가 돈 주고 사 먹을 때도 있네. 야 희진아, 그러면은 이 수표가 네 수표야? 어머. 야야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수표. 그럼 이 자식이 훔쳐간 거야? 희진아니 말 조심해. 너 그리고 야, 내 삐삐번호도 모르냐? 네가 그리고 친구냐? 어? 야 임마, 그거야 뭐 네가 맨날 우리한테 빈대 붙어서 먹으니까 우리가 뭐 너한테 삐삐 쳐가지고 뭐 같이 놀고 야야야 그만해. 니네 또 싸우겠다. 왜? 저기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짜장면 네가 산다 그랬지? 아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살게. 내가 됐어. 너한테 안 얻어먹어. 난 너한테 얻어먹을 거야. 아유 알았어 알았어. 우리 거 시킬 테니까 또 빈대 붙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빈대야. 아유, 너 빈대 아니랄까 봐. 아이고 참. 여보세요, 그거 빈대빈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빈대 기분 나쁘네 정말. 왜요? 내 별명이 빈대란 말이에요. 네? 저랑 아저씨랑 친구. 야, 밴댕아, 여기 짜장면 다섯 개다. 에이, 아저씨 그 자꾸 그 남 별명 자꾸 부르고 그래. 그 밴댕이가 뭐야, 밴댕이가. 이렇게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 교수님 젓가락질 잘 못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드세요. 아이, 되세요. 아이, 더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봅니까? 교수님은 이런 기분 아세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하다 보면 소름이 쫙 끼치는 기분 아세요? 그건 무슨 소린데? 스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짜장면 먹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소름이 쫙 끼치는 기분. 아, 맞아요. 나도 닭살이 돋아서 지금 소름이 끼치네.